네, 우리 성가대 찬양 늘 감사드리고요. 또 성가대 귀한 찬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또 열리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성가대 찬양 또 오케스트라 연주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찬송에 익숙치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뭐 부흥회가 열린다든지 그럴 만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전주나 또 남원이나 이런 도시에 가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곤 했어요. 그때 부흥회는 지금처럼 2, 3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열흘씩 또 2주씩 그렇게 장기간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먹을 쌀을 직접 가지고 가는 그런 때였어요. 갔다 오시면은 거기서 찬송가를 많이 배워오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이제 와서는 은혜롭게 막 부르시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열악한 때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배워주시는 분도 정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또 배워서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냥 대충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갔다 오면은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많이 찬송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 찬송 즐겁게 찬송하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보통 저는 뭐 비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 신앙생활에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비결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면 비결이 뭔가 하고 좀 잘 들으려나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귀를 열고 마음도 열고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간이다. 헨리 나우엔의 사순절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It's a time to pray. It's a time to fast. It's a time to follow you. 지금은 기도하는 때고 지금은 금식해야 할 때고 지금은 주님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의 사순절 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지금은 기도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왕에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나? 이왕에 우리가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 들여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데피니션을 내릴까? 많은 기도의 데피니션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 소통이란 얘기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뜻이죠. 참 생각해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내신 그분인데 그분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통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통을 하지 못해서
애는 쓰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에 보면은 저는 이 66편 말씀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 각 시편마다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평생을 이 시편 150편 전체를 분류하는 거예요. 아, 이 시편은 이럴 때 쓰는 거고 이 시편은 이럴 때 쓰는 거고 그 용도를 분류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이 시편 66편은 또 그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에 의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시편 66편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시편 말씀을 66편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야, 한 절 한 절이 기도에 대한 그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쓰신 분은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저자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익명의 시인인데 이분이 시편 66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아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다를 건널 때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분이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를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 속을 통쾌하게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왔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렇잖아요. 시편 66편을 쓴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배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66편을 쓰신 분도 인생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을 겪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그 정말 불 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환난 속에 여러분이 있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그 사람이 환난을 통과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결론이 중요한 거죠.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습니다. 외국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 그 17살이면 아직도 부모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때인데,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때인데 그런 거 다 못하게 됐고 외국으로 팔려갔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단순히 그런데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팔려갔어요. 노예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시편 66편을 쓰신 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불 속을 통과하게 했지만 우리를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불행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 어려움과 환란이 있든지 간에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인생의 결론을 보고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인생의 결론이 잘 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안 됐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해 주시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평생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사세요. I will honor those who honor me. 나는 나를 honor하는 사람을 나도 honor하겠다, 존중하겠다. And I will despise those who think lightly of me.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디스파이즈 하겠다. 경멸하겠다. 멸시하겠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 마음에 잘 품고, 야, 그렇구나.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내 인생을 정말 빛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이거 하나 잘하세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늘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신다.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관계가 멀어지고 이 관계가 서먹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단절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점검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쓰신 분도요, 점검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 진짜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서약, 하나님과 어떤 약속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개 그 부흥회 때 약속을 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흥회 때 약속 잘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흥회 안 가는 게 낫지. 왜 거기 갔다가 쓸데없이 그냥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약속을 남발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요. 이 시편 66편을 쓰신 분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시편 속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불리할 때 하나님을 걸고 맹세도 잘하고 약속을 잘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형이 언제 와서 자기를 뭐 해칠지 모르겠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낯선 데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삼촌 집에 갔다가 아무 일 없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저는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급했으니까 그런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장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삼촌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자기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잘 보면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말이죠. 또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야곱이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잘 되는 줄 알고 아들, 딸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야곱의 가정에 우환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점검해 봤어요. 점검해 보니까 아, 내가 그 예전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다 끌고 베델로 가잖아요. 야,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약속했던 곳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가요. 그런 성경 말씀이 그런 시각으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다가 약속 안 지킨 게 있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것을 또 발견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할 것은 많아요. 봐야 될 책도 많아요. 써야 될 레포트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66편을 쓴 시인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 어겼고 성찰하다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들어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할 게 지금 머릿속에 내 죄? 내가 무슨 죄 진 게 있나?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생각 안 나요. 자기가 잘한 것은 금방금방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아마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이 뒤에 말은 꼭 그대로죠. 그래서 너희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과 똑같죠.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죄악이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구로 사용하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엔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너희들을 구원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너희가 위급할 때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죄가 있어서 이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멀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을 쓰신 분도 자기 죄가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았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결은요, 제가 뭐 곰곰이 앉아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고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을 썼던 그런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드리면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얘기 드렸습니다. 거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어요.
A contrite spirit. 이 contrite란 말이 참회한다, 회개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broken hearted,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contrite spirit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contrite spirit은 참회하는 마음 또는 회개의 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죄를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백지 하나 놓고 지금부터 자기의 죄를 거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20개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개 아주 낑낑거리면서 10개 쓸 수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5개 쓰면 쓸 거 없어요. 언제 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뭐 하나 또 두 개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는 것인데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죄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울고 또 울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모자라요. 하나님께 contrite spirit 또는 contrite heart, 회개하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새롭게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 건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완전히 신뢰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두 번째 말씀 보여주세요. 좀 문제가 생겼나요? 예, 여러분 주보 보셔도 되고요. 저 설교만 보셔도 되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하트라는 말을 주목하게 됐어요. 이 하트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이제 심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됐어요. 그것은 이 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 하트에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트를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 하트를 심장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심장에는 내 생명이 거기서 뜁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난 죽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 한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제가 만일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Do not depend on your own understanding. 내 자신의 understanding,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거,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understanding,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경험 여전히 손에 들고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100% 믿어요. 거짓말입니다. 안 맞는 말이에요. Seek His will in all you do.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He will show you.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다. Which path to take.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을 내가 걸어야 할지 보여주신다. 야 이것처럼 신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런 일들이 너의 삶 속에서 진행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뭐 다른 얘기는 뭐 졸려가지고 한 시간 덜 잤으니까 졸려서 다 잊어버려도 어떨 게 뭐 소리쳐서 보니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정말 여기에 내 인생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3번인데요. Now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바로 이겁니다.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He hears us.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공부할 때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 이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좋은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악하게 대할까요? 아,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하나님은 절대로 악하게 대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셔. 용서해야지 무슨 소리야. 예, 알았어요. 자, 그건 패스하고 다음에 또 하나님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저 자매하고 해야 되나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고민스러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어야 되는데 고민스러워요. 참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듣기에는 난 그 생각만 하면 참을 수 없게 화가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얼굴이 벌개지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그 자매하고 사귀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거고 아니라면 깨질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얘기하면 막 얼굴이 막 우락파락 되니까 절대로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거고 아니면 깨질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마.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두 자매 중에 누가 내 결혼 상대가 될까 걱정하지 마. 이 자매하고 사귀다가 안 되면 깨질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깨지고 이 자매하고 사귀게 할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난 그 금요일에도 정모가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원래 그 원고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원고 벗어난 걸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애드립. 애드립. 그런데 애드립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개드립이라고 합니다. 개드립.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깨질 거다. 개드립입니다. 개드립. 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까? 무책임한 얘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고민해요. 고통스러워요. 잠이 안 와요. 이거는 아주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카운트하세요. 야, 얘가 내 뜻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것으로 카운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 겪기 싫고 뭐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되겠지 할 때는 제가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아, 개드립. 이거 개드립이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사순절 맞이해서 이왕이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하자. 이왕이면 응답 듣자. 이왕이면 효과적인 기도를 하자. 이왕이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하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자. 회개하지 않고 기도 막 하면 여전히 내 속에 죄악이 있는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according to his will 이 말은 according to the Bible 이 말하고 equa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글자로 적혀 있어요. 이거는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나와 있어요. 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능력 있는 기도, 이왕이면 응답받는 기도, 이왕이면 효과적인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우리 방식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다 마칠 때는 여기저기서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